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운전편. 먼저 남자의 운전 방법이에요. 차에 오르려는데 이런 씨. 운전석과 옆차의 사이가 너무 좁아요. 세상에 이런 똥매너가 어딨어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배를 최대한 등과 밀착시킨 후 좁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다 포기해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는 주차된 차의 바퀴를 신경질적으로 걷어차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요. 낑낑대며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간 후 시동을 거는데 이런 씨, 앞창에 대출 명함과 전단지가 마구 꽂혀 있어요. 와이퍼를 작동시켜 날려버리려 했으나 실패해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뻗어보지만 닿지 않아요. 남자는 다시 낑낑대며 조수석으로 나가 신경질적으로 전단지를 뽑아 구겨버린 후 차에 올라요. 남자는 안전벨트를 맨 후 창문을 열고 왼쪽 팔을 살짝 올려놓은 후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요.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는 건 초보들이나 하는 아마추어 같은 짓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손바닥을 쫙 펴서 핸들에 살짝 올려놓은 후 간지나게 핸들을 조작하며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요. 도로로 나오면 남자는 자동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는 터프가이로 변신해요. 운전 중 남자가 가장 분노하는 경우는 바로 추월을 당했을 때예요.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차만 보이면 미친 듯이 하이빔을 쏴대고 크락션을 마구 울려대요. 왠지 모를 패배감에 기분이 상하고 입에선 저런 계산기 같은 시베리안 허스키를 봤나 라는 육두문자가 자동으로 터져나오고 반드시 따라잡고 말겠다는 승부욕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남자는 미하엘 슈마허로 빙의의 고개 운전을 펼치며 반드시 추월해 저 겁없는 운전자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리라 다짐해요. 사고의 위기를 무수히 넘기고 드디어 앞차를 따라잡는데 성공하는 순간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져요. 추월을 하는 순간 상대방을 향해 썩소를 지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운전을 하면서도 쭉쭉빵빵 이쁜 이를 찾아내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운전 중에도 이쁜 이만 나타나면 안구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황천길로 떠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본능이라 그런지 웬만해선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최대한 출구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요. 출구와 먼 곳에 자리가 있지만 패스해요. 주차장을 빙빙 돌며 자리를 찾아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처음 봐두었던 빈자리로 오면 꼭 누군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또다시 욕이 터져나와요. 한참을 빙빙 돌다 간신히 빈자리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공간이 아슬아슬해 보여요. 하지만 이 자리를 피해가는 건 자존심상 허락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설마 사나이 대장부가 주차를 한 방에 못하진 않겠지? 하는 환청이 들려와요. 심호흡을 하고 정확히 계산을 한 후 후진으로 주차를 시작해요. 앗! 계산이 빗나갔어요. 모양 빠지게 앞뒤로 왔다 갔다를 3회나 한 후 간신히 주차에 성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겠지 않은 생각에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남자는 시선을 피해 괜히 차 안에 여기저기를 살펴보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곤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빠져나가요.